출신의 1일 리포터 강정입니다. 차클 특집 100회를 맞아서 저 100년 전 모던 걸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. 레이스를 싸죠.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캐릭터를 잡아서 꾸며봤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안녕하세요. 너무 컨셉이다. 저 다리 올린 거 뭔데? 자, 오늘 딘딘 컨셉 뭐예요? 나 뭐야? 뉴스페이퍼 보이. 그 시절을 살았다면 본인은 정말 뉴스보이를 택했을까요? 전 그거보다는 좀 더 센 일을 하지 않았을까. 박열 같은 느낌으로. 네네. 아나키스트. 박열. 네. 박열. 그러니까 아나키스트. 그쵸. 아나키스트가 뭐야? 연금술사 아니야? 연금술사. 저는 이제 모던보이 컨셉이라고 합니다. 그 미스터 천사인에 보면은 변요한 씨 역할이잖아요. 좀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. 컨셉에서 좀 이렇게 좀 포인트 준 부분. 포인트를 준 부분 이제 바지인데 바지 통이 말이 안 돼요 지금. 바지 통이 사람 두 명 들어가. 개화기 땐 그랬어요. 아 진짜로? 네. 형 이게 힙합이었을 때 너무 힙합인데 이거는? 아 투팍도 이렇게 아니야? 어디서부터 온 거야? 아 진짜로? 모던보이와 뉴스보이 만나봤습니다.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김구 선생님을 예, 좀 모티브로 해간 의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아니 여기 이제 해녀처럼 여기 굴이나 문어나 이런 거. 아. 오늘 제 컨셉은 학생. 식민지 시대 학생. 40대를 코앞에 두고도 어디 가면 이제 학생이라는 얘기를 듣네요. 아 정말요? 저는 3.1운동에 참여하는 어린 학생인 이미지로서 준비해봤습니다. 포인트는 고무신? 아주 편안한 착화감. 활동도 편하고. 그쵸. 우산 컨셉이 뭐죠?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. 지금 이미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에? 선생님! 학생님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최대 멘탈이 강해요. 오늘 진경 언니는 어떤 컨셉인가요?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듣기로는 뭐 카메라 지금 그 포토그래퍼다. 정말 처음 시작할 때 10회만 돼도 잔치 열자 이랬는데 100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모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역시 가슴 덕분에 주옥 같은 멘트들을. 지금까지 차클 통신의 모던걸 강지영이었습니다. 만나요!